with you. I can't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 With you, I love the way that you love me today. Let's run up through the fields where the sun shines and heals.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 It's been so cold since you have been gone. 부산 기장 용궁서에 왔습니다. 이제 한 해도 끝나가죠? 며칠 안 남았잖아요, 맞죠? 응. 그 용궁사 해돋이 명소. 그렇죠. 해돋이 명소 용궁사 오늘 왔습니다. 우리 용궁사 참 많이 왔는데 이쪽만 본 것 같다. 반대쪽만 본 것 같다. 항상 우리 지서부터 찾는다고 저 찾는데 반쪽에 부도탑 있네. 맞지? 오늘 근데, 처음 봤다. 석등이 이렇게 큰 석등이 그래. 있는지도 몰랐어. 방금 성취 공부 좀 해가 성취해야지. 진짜 크다. 엄청 크네. 용이네, 용. 개였다, 개. 그렇지, 개였지. 개였지. 야, 또 용 무섭다, 용이. 용이 좀 특이해. 이 용이랑 지금 다른데, 틀리다. 얼굴이? 그래. 이건 좀 귀엽게 생긴 용인데. 용 뭐지? 별마대사. 별마대사 예의주를 들고 있네. 찾아가다 드래곤볼! 세상에. 아, 이거 안 되네. 이거 점점 버벅거린데, 지금. 자,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응. 교통안전탑에 교통안전탑인데 탑들은 요크르타인 교통안전탑이 있는 것도 처음 본다. 안전기원탑입니다. 왜? 몰라. 교통안전을 하러 타고 오겠지. 와서 차 타고 오니까 갑자기 절 앞에? 돈 올리나? 돈 올려봐야지. 무조건 돈 올라가 있잖아. 요거 안 되네. 요거 안 되네. 기원을 하고 해야지. 기도 안 했어. 그래. 나이야 안에다가 이야, 역시 기대가 되는가? 붙인 게 아니라 띵갔는데 기도하고 한 가지 이상을 전해 해동연공사 기도하고 여기가 기도터는 아니겠지. 봐도 1.5인데 1.5 들어가야지. 1.5 뭐 일심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해야지. 1.5 들어갑시다. 내가 봐도 1.5이다 용문이네. 용문이다, 용문. 그러게. 일주문이고, 용 죽겠지. 이거 아니지. 죄송합니다. 저래서 장난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래, 용이니까요. 어? 응. 만약에 용 이렇게 기억이 돼 있나? 용 죽겠지. 11 나이가 어릴 때. 아니, 이거 뜻이 뭐고? 몰라. 왜인지도 모르겠다. 왜 용이 죽지? 그래. 모르겠다. 용궁성이 참 좋아. 여기 석굴 딱 지나가고 나면. 딱히 대밭이 보이고 딱 절이 경내가 보인다니까. 백활 장수계단이란다. 그러면 장수하는 것 같다. 백활 장수계단 시작해볼까? 가봅시다. 이제 새로운다고 말 안 하겠네. 조용해지겠네. 말하지 마십시오. 아 이제 못 다 이거. 대답 말라 이제 못 다 다시 이거. 아까 매치로. 아 힘들다. 내가 한 수...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냥 108계단 맞겠지. 그래, 추우니까 이게 데이터가 업데이트 안 된다. 그래, 두 가지 못 하잖아. 그래. 말하면서 숫자 세고 그래, 안 돼. 아따, 마. 머리가 나쁘잖아. 머리가 나쁘면. 기도를 해야지. 아까 기도하니까 땅에 붙더라, 애가. 그거는 억지로 끼워놓은 것 같은데. 인생은 원래 끼임이야. 알바했었어. 자, 합니다. 시작. 기도를 했으니까. 안 되겠다.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 사람 때문에 사람 피해가야 돼. 두 개지 안 되는 것 같다.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밀어줘야 델놈한테 밀어줘야지. 난 델놈 아이가. 된 놈이고. 아닌 걸로. 된 놈이고. 된 놈 뭐고. 된 놈 뭐고. 오래된 놈. 오케이. 인정. 아, 돌아서 계속 물어보게 되나. 아따, 이 머리가 나쁘니까 이거. 깜빡. 갑시다. 춥다. 따따따따 이런 느낌인데. 지붕에
돈 많잖아. 지붕 난... 얹으면 뭐 의미가 있을까? 근데 갑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지붕은 없는데. 쉽게 던져가지고 올리겠는데? 올라갈 것 같은데. 인생이 그리 쉬운 건 아니다. 해볼게. 그래. 될 것 같아. 어디가 기도도량이거야. 지붕은 아닐 거 아니야. 지붕이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다리에서 던지다가 실패하니까 쉽고 쉬운 걸 하려고 하지 않을까? 지붕은 아무나 다 던지겠는데. 그래, 올려봐라. 다 되겠는데. 해봐라. 다 되지 왜 안 돼? 해봐라. 되잖아. 예, 성공. 기원 성공. 아, 동전이 얼마나 많아. 기도 성공. 그렇지. 쉽게 해라는 거야. 쉽게 됐나? 그게 문제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해야지 먼저. 다시죠. 이 그랑 똑같은 거야. 내겠죠. 화장실 가면서 자꾸 안 내리고 그거는 똑같은 거야. 기도하고 해야지. 싸고 자꾸 내린다. 싸고 자꾸 내리고 똑같은 거야. 다시, 기도하고. 아까 맨치로. 아까 맨치로. 다시 올라가서. 그래. 기도하고. 기도하고. 야, 성공! 아, 우리가 동전만 던졌잖아. 뭔지를 몰랐는데, 아, 뒤에 나한사님이 계시네. 아. 아니까 보이는 거다, 맞지? 동전이랑 같이 물이 얼었어, 바닥에. 야, 야. 소원 빌고. 아, 이따가 소원을 먼저 빌어야 돼. 야. 그 세게. 야, 돈은 항상 많이 가져오는데. 항상 안 된대. 그냥 버리는 거야? 야, 마지막 하나. 우주 평화. 세계 평화, 한국 평화, 기도하고 항상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는 거. 아, 아니 또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열심히 기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해동역. 용이 날아가는 거 구름 아니면 이렇게 형성 안 해도 그렇게 나무가 그 밑에는 야 많은 부처님 계시네. 보통 용이 입에 물고 있지 않나 여의주를? 그래. 들고 있나? 물고 있지. 얘는 들고 있다. 뜨거우니까 입에서 뺐겠지. 우리도 먹다가 뜨거우면 소리 뺀다 이거. 그러지 않을까란 썰을 제기합니다. 설마. 썰은 썰이뿐. 근데 굉장히 멋지다 용이. 멋지다 그래. 나 나한테 줄까? 그러니까. 오. 그거. 야, 용궁사라 그러는가. 멋지네. 목걸이에 똥장 타고 있다. 그게 보인다. 공자님이. 맞아요. 요금 밑에 잘 되네. 요런 게 참 재밌어. 이. 아이고, 여기도 계시네. 잘하고 있다. 계시네. 여기도 계셔.
아님하고 10대 11 다 같이 모셨더라고. 그래서 참 좋더라. 신기하더라. 나는. 그래서 오, 이야, 내 아시는 저 아시는 분 참 많네. 10대 제자를 모신 데는 또 처음 본다. 나님들 모신 데는 있었지만. 그러네. 또 내가 10대 내가 제자는 처음 봐요. 보통 안한존자하고 그 가습존자만 있는데 맞지? 이거 다 있더라. 신기하더라. 내가 좋아하는 히어로가 다 있어서 참 좋더라 그래. 공부한 거 다 나오네. 아 고맙습니다 했는데 다 있어서 참 좋더라. 인생에, 우리 인생에 참 밝은 빛을 전해주시게 계신 분들 아이가. 공부를 해야 돼 사람이. 아 학업기도 했다 이가 공부를 해야 돼 항상. 우리가 용궁사 참 많이 왔잖아요. 근데 용궁사 완전 뒤편에 나 깜짝 놀랐어. 끼를 거북이 될 거잖아. 형님 사자잖아. 야. 아 거북이를 모셔놓은 거야? 거북이를 모셔놨다니까. 그렇지 처음 봤지. 대웅진 뒤편이잖아. 뒤쪽은 처음 온다. 그러니까 신기하다 맞지. 참 좋아해. 용궁사만의 특색이 또 있어요. 있어. 맞아, 띠지뽕. 제일 큰 거대화상. 발을 만져야 돼? 발톱을 만져야 돼. 보토전. 올라가도 되나? 올라가도 되네. 보토전이네. 우리한테. 찰칵. 우리들. 우리한테 이라도 봐. 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야, 다 등산으로 갑니다. 난간이 필요하겠네. 이거는 뭐 용궁산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장기가 좋아야 됩니다. 이. 오늘은 용궁사 와서 추워서 학교에 커피 공부 좀 하고 갑시다. 용궁 커피 학교. 커피 학교 가 있어. 커피 학교 커피 한잔 먹고 갑시다. 입교하세요. 입교. 입교하세요. 입교.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잠시 관광객 좀 빠질 때까지 커피 한잔 마시러 갔습니다. 어쨌든 신도에 대한 배려잖아요. 배려. 경례에서 머물고 싶은데. 재밌네. 옛날 물건만 하고 사회 있고. 농업 있네. 농업. 옛날 농업도 배웠나 보다. 농업 이렇게 중학교에서 농업도 배웠나? 농업. 옛날에 중요했겠지. 농업이. 어이구야 진짜 오래돼 보이네. 그래 80년도. 80년도? 3월 1일 상상까지 세상에 커피 제일 맛있다. 약수가 있었지? 그 약수인데 지금 못 먹겠다. 내 동전을 던지지 마세요 이렇게 있으니까. 바가지도 없어. 예전에는 먹었거든. 물을. 그래. 약수 소몰래가 약수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게. 아쉽네 맞지? 그러네요. 물맛을 봐야 되는데 진짜 물맛. 난 여기서 여기 있으면 딱 바다가 물이 들어오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 여기 하면 딱 보면 딱 기운이 싹 내쪽 오는 것 같아. 바다가 밀려오면 만복이 오는 것 같아. 만복이. 기분이 좋아. 상쾌해 이렇게 바람 딱 들어오면. 맞아요. 난 동전보다 여기서 파도 치는 거 보면 참 좋더라고. 파도가 씻어진 바위서. 사람이 그게 많아서, 야, 무조건 왜? 사람이 못 버렸어. 그게 자신감 있게.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선. 노래방 아닙니다. 예스 이리 좀 아닙니다. 저런 사이. 최소 금동 선생이네. 아, 따. 오늘 뭘 건데? 그랬다니. 오늘은 아저씨가 선전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갖고, 여기서 뭐, 공연도 아니고, 마이크 들고 해야 되는데. 아, 온 세계 사람들을 봅니다. 아, 따, 에콜 좀 깔아줘야지, 무릎긴데. 야, 짠짜라짜라. 겨울에 땀도 흘리시네. 아, 따, 쩐쩐쩐쩐. 하여튼, 이거 바닷가 엄청 그늘하고 생각나. 아, 따, 동심을 파괴하네. 동심 파괴해서. 갑시다. 똑같이 합시다. 딱 부끄럽대. 많이 부끄럽대. 803 갓바위만인 줄 알았더만. 여기도 갓바위가 있어. 그러게, 갑자기. 엄청 놀랬다. 갓분 갓바위. 그래, 아따, 난 803 유심 올라와 기도드리려고 했는데, 아, 여기서야 되겠네.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갓바위. 갓바위 기도해야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가? 용서 어디 기도해야지, 기도를 들어주는 이야기 없네. 그래. 무지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맞지? 다 기도하는 수밖에. 그러네요. 기도 포인트가 없어요. 깔아놓으면 한 개는 안 들어주겠나? 그래, 민물 낚시야? 그래, 민물 낚시. 장태를 많이 들어놓는 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갓바위가 신기하단 말이에요. 양구사님이 계신 이유가 원래 뱃일이 위험하잖아.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면 우리 어쨌든 지장구사님한테 기해가지고 극농원사를 바래야 될 거 아이가. 그렇죠. 그래서 지장구사님이 이렇게 바닷가 쪽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바닷가니까 또 풍파하지 말라고 또 계속 가는 상이고 그런 것입니다. 바닷가 쪽에 절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명부전이 없어요. 아, 그러네. 명부전이 없어서 여기 바다에서 지장보살님께 제를 지내지 않을까 싶네요. 제일 빠른 기도 알겠나, 지장보살님이. 그렇죠. 나는 꼭 기도를 한다. 108 장수계단 장수할 것 같습니다. 우리 왔다 갔다 여러 번을 해서. 야, 허벅지가 없다. 허벅지가. 개수는 안 실리더라. 머리가 나빠. 아까 학업기도 했는데 요건 안 되는 것 같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올라갑니다. 호랑이가 숨어있어. 호랑이, 요, 그러네. 야, 대나무 사이에 호랑이가 숨어있어. 그래. 어웅, 그래. 꽃가마를 줘야겠다. 사찰 중에서 제일 사람 많이 오는 곳이다. 강남만큼 오는 것 같아. 강남보다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완전 물밑듯이 와, 더 물밑듯이 가. 사찰에서 사람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곳. 해동연공사. 해동연공사. 손을 들어줘서 그런가? 그런가? 해동연공사. 오늘 잘 보고 갑니다. 그래도 그 바닷가니까 많은 도랑이잖아. 그렇죠. 계속 가는 곳을 마지막에 가는 보살님한테 인사드려 갑시다. 갈라 그랬는데, 아, 지금 엉엉이가 지금 안 들리겠네. 마구니 엮였어, 마구니가. 눈에 동전을 넣었어. 그래, 마구니 엮였어, 마구니. 만신품으로 보완하니 마구니 엮였어, 마구니. 절대를 내려라, 이거. 절대를 내려라요? 그래. 이거 절대 맞으면. 그래. 그렇게 하면 왕건에서 나오는 거야? 왕건에서. 왕건을 패러디한 그 코빅에서 나와. 여기까지 합시다. 사람 너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